당신 장난감인가? 오! 이제 앞으로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다 정의수 피디 탓! 예! 피디 탓! 예! 남편의 대장미 이경규 당신의 용감함을 보여줘! 보여줘! 우리 집사람! 너가 끝나고 집에 갈게! 아니, 안돼! 안돼! 모터사이트에 흔적도 없는 우리 김구티! 당신의 용감함을 보여줘! 보여줘! 누구를 싫지도 않고 씹히지도 않는 남잔데! 보여줘! 난 원래 쓴소리 하는 거 싫어해.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해. 첫번에 난 단합 아이템인 줄 알았어. 팀업 아이템. 첫 아이템이 디스야. 디스자 처음 꺼낸 사람 누구야?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어. 주상우 마지막으로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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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어머니! 왜 할머니들은 머리 모양이 다 똑같아? 머리 모양이 다 그래. 욕을 섞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욕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어머니가 카드를 쓰시면 문자가 오는데 정말 하루에도 문자가 수십 개씩입니다. 수십 개, 문자.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이제 서른 몇 살이 됐는데 지금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정말 혼자 살고 싶어. 아오, 나와야지. 이제 엄마, 나 이제 나가 살 거야. 나가 살 거야. 가출, 가출. 나 진짜 나가 살고 싶어. 엄사국 가출. 어머니, 나가 살겠습니다. 오케이, 엔딩에 나가 시간. 승대신 탐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첫 만남을 통해서 약간의 디스를 좀 했습니다. 네, 서로 친구하자는 의미니까. 네, 제가 제일 먼저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구 좀 남아요. 같이 아니 얘기 좀 더 해서 깨끗하게. 우리 형빈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해서 상처를 진짜 많이 입었어요. 네. 상처를 입었다기보다 이제는 진짜 좀 달라지겠다라는 의미로 저도 정말 물고 뜯고 날개를 붙이셨어. 좋다. 정말 좋다. 저희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작에 그렇게 했어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요. 형 진짜 싸울 수도 있어요. 저 지금은 각오 같으면. 아니 왜 이런 계기를 통해서만 꼭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 그렇잖아. 아니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어. 아무튼 앞으로 나 지켜볼 거야. 네. 다음 미션은 남자 그리고 맞짱한 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새 출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나도 이제 날로 먹는 거 하면 내가 화를 낼 거야 이제. 이제 뚜껑 있는 곳에서 녹화하면 안 돼. 천장 없는 데서 무조건. 좀 강한 걸로 좀 주실래요? 강한 거. 우리를 더 착취해 주세요. 히말라, 히말라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진정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남자의 자격,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네, 알았어. 나 지금 몸 상태가 오후 4시야. 많이 가야 돼요. 야, 왜 이렇게 머리야? 아유.